네, 교재 170쪽 섹션 12번 스타일 시트 익히기. 우리가 스타일 시트 많이 해봐서요, 쉬워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단련이 됐기 때문에 쉬운데요. 문제는 뭐냐면 로컬 사이트가 우리가 파트 1로 설정해서 맨날 그걸로 했는데 이제 파트 2 이제 공부를 들어가기 때문에 로컬 사이트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파일 패널에 파트 1밖에 없거든요.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위에 메뉴에서요, 사이트에 New 사이트 해주면 돼요. 로컬 사이트 설정하는 것이 메뉴에서 사이트에 New 사이트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여기다가 파트 2라고 이름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 unnamed 돼 있죠? 거기에 한글로 적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표시하는 거라 파트 2라고 표시만 하면 돼요. 한글로 파트 2하고 표시하시면 돼요. 네네. 자기가 표시하면 돼.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냥 메모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인터넷 연결할 때 인터넷 그 서버 주소 우리가 서버에 올릴 때 얘긴데 서버에 올리지 않으니까 의미 없으면 안 적으면 돼. 그냥 만지지 않으면 돼요. 만지지 않고요. 넥스트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를 들면 이게 끝에 글자 영어 글자를 보면 ASP.NET ASP, JSP 또는 PHP 이게 뭐냐면요. 프로그래밍 코드 프로그램 할때그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이에요. 우리는 프로그램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노 하시면 돼요. 노 하고요. 넥스트 눌렀어요. 이번에 이거 뭐냐면요. How do you want to work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일할 때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이런 건데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서버에 직접 접근해서 서버에다가만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기 컴퓨터에 오프라인으로 컴퓨터에 미리 디자인을 해놓고 나중에 서버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얘는요 카피한다 이렇게 불러요. 카피 온 마이 머신 하면요 내 PC에 일단 보관을 해놓는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거 체크해 놓는 거 맞아요. 맞고요. 밑에 있는 이거는 경로인데요. 이거 얘네가 임시 가상이니까요. 믿으면 큰일 나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 폴더 눌러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거는 가상이라 완전 틀려요. Select의 Dreamweaver CS4의 파트 2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미지 같은 게 있겠죠. 그죠? Select의 파트 2 속에 안에 이미지가 있을 폴더가 있을 텐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셀렉트가 파트 2다. 이게 중요해요. 셀렉트가 파트 2다. 요것만 신경 쓰고요. 저장 누르시면 돼요. 자, 넥스트 누르고 자, 서버에 연결 안할 거니까 논 누르고 사용하지 않는데 나중에 수정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뭐 카페 24그 서버에다가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무료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나중에 FTP에서 하면 돼요. 나중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요. Next 하면 모든 설정을 확인을 해라. 확인을 다 했으면 다 했다라는 뜻으로 done 했습니다. 요거 누르는 거예요. done 했습니다. 연결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면 오른쪽에 파일 패널이요. 그 로컬 사이트 영역이 파트 2로 잡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예, 파트 2로 잡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로컬 사이트 한 것까지만 일단 녹화를 꺼야 되겠는데요.